하세요. 네. 예. 이카치랑 저랑 같이 만든 곡이에요. 같이 만든 곡인데. 사실 이 노래를 사람들이 막 사랑 노래로 아는데. 사랑 노래 아니었나요? 예. 그게 엄마의 얘기예요. 그린 기억 속에 그대가 여, 그대가 엄마. 사랑하는 여자분이 예, 저의 엄마, 이탁 씨의 엄마.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서로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친구가 만나서 너무 오랫동안 엄마를 못 보니까 머릿속에 흐려지는 거죠, 엄마가. 그래서 1등 할 때 너무 많이 울어갖고 노래를 못할 정도로 이러면서 노래를 했던 예. 기억이 예. 복받쳐서 아, 참 신이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한데 예. 어떤 딴 분이 했던 명언 아닌가요, 그거? 아, 많이 들었는데. 아, 그런가요? 여기 적혀 있어요. 제가 그분이 했던 거를 많이 적어놨는데 몇 장 주고 가셨어요? 아, 2년 동안 했는데 딱 2장 나왔어요. 아, 그러면 계속 그거만 돌린 거예요? 그것만 돌렸더라고요. 아, 우리가 속았어요. 단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아, 이번부터 가보도록 하죠. 더욱더 핫하고 더욱더 강하게 돌아온 그녀 브라운 아이즈 걸스 르샤 르샤 안나 르샤. 오늘은 좀 연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 좋다. 좋다 좋아. 네,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네.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좀 징크스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어, 어떤 징크스가? 그러니까 항상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예. 이별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벤트를 준비하려고 막 끈끈해질 때 뭔가 더 애착이 생기고 네. 그러잖아요. 예. 겁을 안 주려고. 심지어 크리스마스 3일 뒤가 제 생일이에요. 아유, 딱 답 나왔네. 아~ 그래, 답 뭐야?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야지. 맞아. 생일 3일. 아~ 그래서 남자들이 안 주려고. 아, 이거 언제부터 네. 그런 징크스가 생기신 거예요? 20대 초반이니까 한 23살 정도쯤에. 그 지금 몇 살인데? 지금요? 지금 서른. 지금 서른. 지금 그렇게 보. 에? 서른 한 살. 바로. 서른이 넘었다고? 네. 이제 그때는 연하 남자친구였어요. 잘 만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먼저 이별을 통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쿨한 척 제가 그냥 한마디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치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후에 정말 흔히 말하는 그 운명을 정말 만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버스 정거장에서 집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버스를 기다리던 중에 정말 그 영화에서나 보는 그 슬로우 모션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제 앞을 지나가는데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후광이 비치면서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저 사람하고 제발 같은 버스를 타라 타라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타는 버스가 먼저 와서 타고 갔어요, 그 사람은. 아, 같이 올라탔어야지.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니, 용기 있는지 없는지 그냥 버스만 타면 되는데. 아이고, 그런 거잖아. 아니, 그렇게 했어야지. 아니, 그치, 몰라 타면 그냥 일단은 그냥. 탔었어야지. 잘못 산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 약간 그때는 제가 소심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냥 버스는 이미 떠났죠. 떠나고 그럼요. 그냥 저는 기억 속에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해 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네. 아르바이트를 막 찾던 중에 명동에 있는 어떤 바를 제가 알고 이제 찾아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렇게 뒷모습을 처음에 딱 봤는데 뭔가 괜찮아요. 그 남자의 뒷모습 또한 괜찮다 이러고 있었는데 딱 도는 순간 그 지나갔던 그 사람입니다. 넓은 한국의 땅덩어리 안에 그것도 명동 한복판에 하필 그 가게에서 만난 거예요. 와. 정말 나는 이거 운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서로 이제 좀 좋은 감정이 생겨서 사귀게 됐어요. 잘 됐어요. 네, 사귀게 돼서 너무 잘 만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둠의 그림자가 슬슬 다가오는 거예요. 12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쯤이에요. PC방 가서 데이트를 하자고 PC방에 갔어요.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와요. 너 누구야? 이러고 슬쩍 봤더니 친구가 너무 아프다고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게 딱 보면은 아무래도 글씨가 좀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자 이름,